별바라기 TV 용인 모형편 20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별바라기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2022년 4월 정기 공사 현장 공중 탐방입니다. 3월달 공사 현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단지부터 보겠습니다. 1단지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지하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초파일 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독립 기초 퍼팍 이후 방석 자리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매트를 친 것 같습니다. 1단지는 흙막이 공사가 완료 후 토사를 굴삭기를 이용해 상차하고 있으며 108동 109동은 바닥 기초 매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석 자리는 차후 기둥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2단지, 3단지에 비하여 건축 공정이 가장 빠르게 보입니다. 백구 타입이 있는 백구동 위치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네모 모양이 방석 자리입니다. 2단지는 준공 예정일이 2025년 1월입니다. 1단지, 3단지보다 2개월 준공일이 늦는 이유는 사업지 전체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6동에서 207동 부근의 옹벽 시공 모습입니다. 1단의 높이가 3m이므로 3단의 높이는 현재 9m입니다. 207동부터 208동, 209동, 210동, 211동까지 옹벽의 높이는 현재 3단 9m입니다. 다음은 2단지 공사 현장으로 갑니다. 206동, 207동, 208동, 209동, 210동, 211동은 가장 높은 곳에 시공합니다. 암석을 상차하면서 먼지가 발생하니까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3월 공사 현장 리뷰할 때는 2단 6m 시공으로 보였는데 땅을 더 파면서 옹벽을 더 쌓아 놓았네요.
3단지 공사 현장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파내려가면서 웅벽을 시공할지는 계속 지켜보아야겠습니다. 3단지 109타입 303동 앞에도 웅벽이 3단 9m 시공되어 있습니다. 309동 위치입니다. 흙막이 공사 중입니다. 항타기를 이용하여 H빔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2단지와 3단지는 계단식으로 아파트를 시공합니다. 3단지도 암석과 토사를 상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흙막이 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중학교 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진정한 초중품화 단지입니다. 왕산도시개발 사업지회 지역에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7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후에 견본주택 개관 시 평형 및 분양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문의는 별 부동산으로 해주세요. 주변은 모산마을로 빌라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연일 토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주거 상업용지입니다. 5월에는 항타기를 이용하여 흙막이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준주거 상업용지입니다. 각종 프랜차이즈, 병원, 학원이 입점할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입니다. 전기 온수기 전문 회사 사무에너텍 본사입니다. 유수지입니다. 홍수 시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배출하는 기능입니다. 별부동산은 몬테로이 사업지 바로 앞 45번 국 도변에 있는 원옥 빌딩 4층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현장을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스타벅스 공사 현장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공사 현장을 공중 탐방하였습니다.
별바라기도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입주합니다. 별바라기는 몬테로이 준공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